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란쟁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제가 배양 중인 난초가 꽃물인지 사피인지 모를 난초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. 요거는 두 개체를 합식을 한 상태고요. 요거 따로, 요거 따로예요. 네. 요 옆에 거는 진녹의 무광변이라 제가 한번 배양을 한번 해보려고 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같이 식재를 같이 했고요. 요게 모촉인데 지금 모촉, 이게 토끼촉이 모촉이에요. 이 토끼촉이 모촉인데 보시면 이 모촉에도 반을 띄고 있어요. 반이 남아 있습니다. 아롱이처럼 반이 좀 남아 있고요. 지금은 표현이 잘 안 되네요. 이것도 그럼 그 전 모촉입니다. 이게 모촉인데 녹사피처럼 반점을 많이 띄고 있어요. 네, 이제 소멸이 좀 많이 됐네요. 소멸이 많이 됐고 이렇게 보시면 녹색의 반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자글자글하게. 그래서 녹사피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피가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. 네, 서반사피로 많이들 나와주고 밥물이 걸려줘야 되는데 밥물을 안 걸리네요. 그냥 이렇게 그 녹점으로만 남아 있습니다. 녹점으로만 남아 있어서 요게 사피인지 아니면 사피가 아니고 이게 꽃반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 신화가 올해 신화가 하나 받았는데요. 자 보여드리겠습니다. 신화는 이게 지금 떡잎이거든요. 이 떡잎에도 얼룩얼룩 반이 보이시죠? 이렇게 반이 있고요. 1번잎에도 이렇게 반이 들어갑니다. 꼭 사피처럼 아롱이가 아닌 사피처럼 이렇게 반이 들어가요. 이런 식으로 반이 들어가고 발전을 많이 했네요. 무늬가 발전을 많이 해서 이런 식으로 반이 많이 들어있어요. 표현이 잘 안 되네요. 이렇게 녹사피처럼 반이 많이 들어있는데 지금 입장마다 다 들어있거든요. 입장마다 다 들어있고요.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녹점들이 잘 들어있어요. 여기는 잘 표현이 될 겁니다. 이쪽이면 예, 아롱이처럼 이 뒷면에도 이렇게 잘 들어있는데요. 자, 형광등이라 표현이 잘 안 됩니다. 예, 이렇게 녹사피처럼 많이 들어있네요. 무늬가. 그래서 여기 사피반으로 될지 여기 멀리하니까 또 잘 보이네.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. 이 떡잎에도 있고 처마잎에도 있고 이렇게 떡잎하고 처마잎에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화형이 얼마나 좋은 꽃이 필지는 모르겠지만 꽃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고요. 지금 그 촉수가 한 촉, 두 촉, 세 촉, 벌부까지 네 개. 그래서 조만간 한번 꽃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꽃물이면 색화가 나왔으면 좋겠고요. 아니면 내년에는 무늬가 더 발전을 해서 햇빛을 제가 많이 줬거든요. 이번에는 더 많이 줬는데 무늬가 발전을 해서 사피로 입변 사피로 좀 발전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란쟁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고요. 늦은 밤인데 편한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